안녕하십니까. 현재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의 한 일원이자 학예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. 최근 윤석열 후보님의 문화예술계를 향한 행보들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분들께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지난 12월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을 비롯해서 2022년 한국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을 통한 작가님들과의 소통은 윤 후보님께서 지향하고 계신 문화복지 국가에 대한 뜻을 비추기에 좋은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. 작년 9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연한 계기로 윤 후보님께서는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는 김 작가님의 작품을 작가님에 대한 애정을 표한 바 있습니다. 사실 김 작가님의 작품 세계라고 한다면 작가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작품 세계가 그 순수함을 바탕으로 해서 감각적이고도 강렬한 그렇지만 친근한 매력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존중하고 또 아끼고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나마 윤 후보님께서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돌이켜보면 기존 정치권에서 문화와 예술이라 함은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등장한 대상 혹은 분야에서 늘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차용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하고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윤 후보님께서는 어떤 정권에서보다 진전성 있는 자세로 한국의 문화예술계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다가갈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 문화 권력이 곧 국가 권력이 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특히 국가 발전의 주된 원동력이 지역사회에 있는 만큼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적인 자산을 비롯해서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계승 및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. 하여 후보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요성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문화예술계의 행보를 이어가셨음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